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뇌전증 일반에 대해서 하는 강의로는 네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연결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보셔도 되지만 앞에 것부터 보시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4편이 뇌손상을 일으키는 뇌전증과 뇌손상이 없는 뇌전증이니까 그거부터 보시고 요거 연결해서 보시면 좀 정리를 하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오늘 할 그 강의 제목을 이렇게 되었어요. 뇌전증 약의 치료 효과 과정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해놓고 부제는 어찌 보면 오늘 전해야 될 핵심 주제예요. 뇌전증 약 효과는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단순 억제 효과다. 이걸 갖다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어떠한 선택이 되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가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항경련제라고 해서 경련을 강제 억제하는 항경련제의 효과가 도대체 어떠한 효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전증의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과장 없이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그 결론은 이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단순 억제 효과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치료 효과라고 하면 의학적으로는 사실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료 효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의학적인 의미라기보다 그냥 통상적인 통념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이게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단순 억제 효과다. 자, 이게 보여서 내용들을 진행해 볼게요. 뇌전증약 치료 효과는 70%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뇌전증은 양약, 항경련제를 사용하면 대략 한 70%는 무리 없이 치료가 됩니다. 라고 이제 나와요. 이 70%의 진실이 뭐냐. 이제 여기에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을 하고 계신 거죠. 환자들은 이제 70% 정도라는 기사를 보거나 내용을 보고 자신의 아이의 치료를 맡기는 거죠. 그때 이제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뇌전증 치료율이 70%다라는 건, 이러면 이제, 우리 애가 70% 정도에 속하니까 70%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이걸 먹으면 70%는 치료가 된다니까 우리 애가 좋아질 거야? 치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정확해요. 뇌전증약의 치료율은 70%가 아니라 뇌전증에서 항경련제를 사용했을 때 경련 조절율은 70%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전증 환자 중에 항경련제를 먹으면 70% 경련이 억제가 되고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 가량은 항경련제를 먹어도 경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약물란치성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열애로 합시다. 자, 어쨌든 그 70%는 그럼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순간 경련이 조절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먹을 땐 70%인데요. 중지하면 또 경련하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그럼 안 먹을 땐 몰라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복용하고 있는 순간에 억제 능력을 보이는 게 70%만 억제를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안 먹으면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용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환자분들은 70%란 그 치료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또 두 번째 착각은 이럽니다. 의사분들이 얘기할 때, 한 2, 3년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제. 이 과거에는 경련 없이 유지되어야 될 목표를 2년으로 삼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3년을 갖다가 목표로 내세우더라고요. 자, 어쨌든 2-3년 그래서 의사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3년 먹으면 나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야기를 환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또 잘못된 오해를 해요. 이제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2-3년 먹으면 애가 좋아지고 끝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3년 먹고 또한 경련이 없으면 한번 일단 항경제를 중지해 본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3년 정도 괜찮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즉 2-3년 동안 괜찮으면 약을 일단 중지해 보거든요. 항경련제를. 근데 재발하면 또 2-3년 복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2-3년간 복용을 하면 좀
항경련제를 끊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2, 3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대략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잘못된 인식 3번으로 결론 최종적으로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는 약이 뭔가 뇌에 도움을 줘서 뇌가 좋아지니까 나을 거다. 10명 중 7, 8명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2, 3년만 먹으면 난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대부분. 응? 의사가 얘기하는데 2, 3년 정도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뭐 열에 일곱, 여덟은 뭐 낫는 저 치료가 된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이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환상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용어 자체는 틀린 용어는 아닌데 환자들한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0%는 경련을 억제율에 대한 단순 억제율을 의미할 뿐입니다. 2, 3년 먹으면 낫는 것이 아니라 2, 3년 동안 경련이 억제되는지 지켜보는 거고 또 하면 또 먹는다는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단순 억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의미는 그러면 알려주면 도대체 항경련제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갖다 직접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본론인데요. 뇌전증 약은 즉 항경련제라는데 경련 억제하는 항경련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억제제다. 이거 지금 임상간지락이라는 책이요. 제가 이 책을 아예 보여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 책이에요. 이게 그 뇌전증의 치료에 대해서 그 전문적으로 다스린 최초의 교과서일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이제 뇌전증으로 바뀌면서 임상 뇌전증학으로 바뀌었죠.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이게 어쨌든 그 양당의 전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임상간질약이 237쪽, 267쪽에 있는 내용이야. 항간질약. 이게 용어가 바뀌기 전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용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간질약, 간질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어요. 항간질약 복용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작의 완전 완화, 발작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발작을 완전화시키고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발작이라는 용어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일회 이벤트적으로 나타나는 경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작 경련을 억제하지 뇌전증, 간질은 치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뇌전증, 간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용어를 갖다 되게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즉 간질, 뇌전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경련을 멈추게 함. 여러분 어디에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통증이 쑥쑥 쑤셔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죠. 관절염이 낫나요? 낫지 않은 거죠. 통증을 안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무릎은 손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거예요. 뇌전증, 간질이 있어요? 경련을 합니다. 자, 진통제를 쓰듯이 경련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경련 억제제를 쓰니까 경련은 보이지 않는데 뇌전증, 간질, 이게 본질인데 이게 낫냐?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경련 완화예요. 경련을 갖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관된 논문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 항간질 약제의 치료와 종결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항경련제는 간질 발생에 예방 효과가 없으며 간질의 장기적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적나라한 말이에요. 간질의 장기적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10년 뒤,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20년 뒤, 30살이 됐을 때 경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장기적인 예후예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이번 달에 경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단기적인 예후라고 합시다. 오늘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거 단기적인 예후라고 해볼까요? 근데 5년 뒤 장기적 예후예요. 10년 뒤 장기적인 예후예요. 20년 뒤 장기적인 예후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5년 뒤에 경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 부모가 관심 있는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저거예요. 장기적인 예후예요. 어머님들이 치료라고 생각하는 건 장기적인 예후가 바뀌는 거라고. 즉 지금은 애가 경련하지만 5년 뒤에는 항경련제를 먹든 안 먹든 안 할 거야. 안 하게 되는 거.
이게 치유잖아요. 10년 뒤에 안 하게 되는 거. 이게 치료란 말이야. 이게 장기적인 이유인데 장기적인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해. 무슨 얘기냐. 항경제를 먹든지 안 먹든지 10년 뒤 경련을 할지 안 할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었는데 자 안 먹었는데 10년 뒤 애가 경련을 안 하고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살아요. 어? 치료가 됐어요. 항경련제가 치료한 거예요? 아니요. 지 혼자 낫다는 의미야. 장기적인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10년 뒤에 이 아이가 뇌졸중이 났으면 자기 혼자 난 거지 항경련제가 낫게 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에? 자 보세요. 항경련제를 막 먹었어요. 10년 먹었어요. 또 경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경련제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가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항경련제를 안 먹었어요. 뭐 의사가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10년 뒤에 막 경련해요. 항경련제 안 먹어서 경련했어요. 예? 악심한가요? 이런 말 통용돼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10년 뒤는 그냥 자기 장애되어 있는 운명같이 진행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장기적인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1도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항경련제는 즉 뇌전증 약은 장기적인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없으며 단지 12시간의 경련 억제를 목표로 투약이 되는 겁니다. 12시간의 경련 억제를 목표로 투약돼서 하루에 두 번 복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물론 진통제도 치료제입니다. 진통제도 치료제니까 경련의 단순 억제제도 치료제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의학적으로 아, 뭐 항경련제 치료제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치료제는 그거 아니에요. 뇌가 좋아지는 거, 뇌전증이 좋아지는 거, 간질이 좋아지는 거 이게 치료제죠. 장기적 예후가 달라지는 거. 그런 약은 뇌전증 약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렇게 치료 효과도 하나도 없는 뇌전증 약을 왜 먹어야 될까? 왜 먹어야 될까? 라고 목표를 갖다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임상관제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항경련제 복용 목적은 발작과 관련된 위험 요소의 감소에 있다라는 응? 위험 요소. 무슨 얘기냐면 경련을 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경련을 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데 두 가지를 드러났어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 영역을 두 가지를 드러났거든요. 정신적인 신체적 손상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경련할 때마다 쓰러지면서 머리가 깨진다. 부상이죠. 경련을 운전하다 경련해서 교통사고 사망한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부상이나 교통사고. 그 다음에 뇌손상은 장시간 경련하는 경우에요. 20시간씩, 뭐, 20분 이상, 30분 이상 중첩증이 나타날 때는 뇌손상 위험이 있는 거죠. 자, 사망할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어뢰로 해서 제가 따르게 얘기할 거예요. 뇌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제외하면 대부분은 신체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데 목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련할 때마다 자꾸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다. 자꾸 운전 중에 경련해서 교통사고를 가리고 일으킨다. 수영 중에 경련해서 익사로 사망한다. 이럴 수 있는 신체적 위험이 자꾸 생긴다면 그걸 방지하는 거지 우린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부상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봐요. 우리는 경련하는데 부상 하나도 안 당해요. 스르르 주저앉아서 경련해서요. 우리는 경련할 때 잘 때마다 경련해요. 부상이 안 해요. 그러면 먹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하게 다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신적 손상 반응이 뭐냐면 학교에서 자꾸 경련해서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하는데 자꾸 경련해서 자꾸 잘리는 거예요. 즉, 뭐냐, 신체적 손상은 없지만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데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정신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 즉,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부상 위험이 있을 경우 편리함으로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뭐냐.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 치료 말고 도움. 자, 결론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억제 효과는 70%가량 있고요. 억제 효과에서 오가야 되는 이익은 있어요. 그래서 억제할 이유인 사회적인 불평과 정신적 제약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억제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먹을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뇌전증이 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이용할 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임상간질학이라는 양방 측에서 얘기해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아의 경우에는 장기 복용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줄 수 있고요. 가임기 여성에게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먹었을 때 장점이 있는 게 뭐냐, 신체적인 손상을 방지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거꾸로 장기병용 우리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건망증 생기고 학습 능력 막 떨어져요. 거기다 기형아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득실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없으면은 막 먹어도 되지. 근데 먹을수록 자꾸 애가 인지가 떨어진단 말이야. 여자면 임신했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건 되게 치명적인 위험이거든요. 거기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지적을 명확히 해놨어요. 제가 맨날 마르고다를 들어가는 얘기인데, 뇌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학령기에 당해서 유해 효과를 특히 유해해야 된다. 이게 큰 문제예요. 3년째 먹으라고 그러는데 애가 자라는 성장기 때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뇌도 자라거든. 즉 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학령기 때 뇌의 억제작용을 갖다 하는 약을 갖다 먹인다. 이건 지능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아이의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이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되게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하면, 애가 태어나기는 펜티엄 컴퓨터로 태어났는데 펜티엄 컴퓨터 수준의 학업능력을 보일 애가 286 수준의 학업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걸 되게 오랫동안 지속한단 말이지. 그걸 명확히 지적을 해놨어요, 이 책이. 예? 그래서 이 책이 또 마지막 결론이 제가 말한 결론하고 비슷합니다. 항간질약의 유해 효과를 피하면서 발작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 이게 유지요법에서 항상 고려될 사항입니다. 말이 복잡한데 뭐냐, 결국은 치료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장점과 위험을 방지하는 장점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피하는 장점. 이것을 갖다 득실을 따져서 환자의 삶이 최대 증진시키는 것, 가장 유익한 상태를 선택하는 게 치료, 환경 문제의 목표인 거예요. 많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먹을 때 조금 먹을 거냐, 적게 많이 먹을 거냐. 이것부터 다 포함해서. 결론은 치료가 아니라요, 환자의 최대 삶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제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환경연재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결론으로 가볼게요. 환경연재를 꼭 이용해야 될 대상과 되도록 피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네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발달 지연이 동반되는 특수뇌전증이에요. 영화연축, 라이노스가스도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등등등 몇 개가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 포함해 갖고요. 이거는 발달 지연, 즉 지적인 퇴행들이 동반되는 특수뇌전증이에요. 자가면역성 뇌염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드문 질환들이에요. 일반적인 뇌전증은 여러분들이 그래 병명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듣지 않는 한 이런 뇌전증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건 경련이 전신발작으로 20분 이상 경과하는 중첩증이 빈발한 자. 아이가 경련이 몇 분이나 하는지 보세요. 대부분 아무리 길어도 5분 이내에요. 3번 경련할 때마다 부상 위험이 현격한 경우, 머리가 막 쓰러질 때마다 깨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는 환경제 쓸걸 권유해요. 근데 애가 경미해서 아무런 부상이 없듯이 한다? 그럼 먹여야 되는지 안 먹여야 되는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4번 직장이나 학교에서 경련이 발생하여 사회생활이 큰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직장은 물론이고 학생을 상대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가서 학교에서 경련하면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근데 전 1, 2학년 정도까지는 좀 자제하고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준이 절대적인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쇼크나 이런 피해니까, 이 배려가 많은 사회라면 이거는 손가락질 같아 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은 조금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1, 2, 3, 4를 갖다가 다 평가를 해봤을 때 아이의 삶이 경련을 위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 이러면 먹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강의를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치명적인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먹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자, 특히나 조심해야 될 대상자는 성장기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을 뽑았어요. 이 경우는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성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성장기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 아이의 네 가지의 기준을 갖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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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먹이면 안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특히나 고학년이라 저학년이라면 유치부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라면 되도록이면 부모가 케어를 하면서 항경련제에 노출시키기보다 부모가 고생해서 좀 위험으로부터 방지해 갖고 아이의 뇌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해 요인은 부모가 노력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게 제가 뇌전증을 치료 중인 어린아이들에게 위해서 그 부모자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의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다 양방 선생님들이 이 적혀 있는 교과서와 논문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항경련제를 먹여서 경련을 억제한 상태가 유리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또 연이어서 다음번 강의에 또 뵙도록 할게요.